그 그게 없어요. 그 차라는 집에 나는 부위가 이걸 까는 방법은 이게 내가 먹는 거잖아요. 나는 수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잘 까져. 시각 이렇습니다. 방금 일어나서 씻었고요. 그러니까 한 1시 반부터 잔 것 같아. 그럼 내가 몇 시간을 잤냐? 많이 잤네. 한두 시간만 자려고 그랬는데 더 잤네. 푹 잤네. 여기 짐 정리도 다 됐고요. 이제 나가려고요. 왜 난방을 입었냐? 이거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직접. 네, 반항 도착한 첫째 날, 그러니까 혼자 솔로 여행 첫째 날. 해가 지금 4시 반인데 이뻐요.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다가 끝장나주니 잠깐만 준이 나한테 천천히 걸으라고 했어. 오, very nice view. 우후, 구름 봐. 저 산 뒤에 저게 우와. 우메. 쟤들 뭐 하러 뛰어간다.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뭐 핫도그도 있고 샐러드, 치킨. 8만도니까 4,000원? 괜찮은데? 이게 뭐야? 뭐 야가시대. 술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 준 말대로 조이스틱 제어 속도를 가장 느림으로 하니까 안정적이네, 촬영이. 오메, 저 구름 봤어. 저 구름 봐. 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 자식 영상 화질이 왜 이리 좋아졌냐 싶은데 핸드폰을 바꿨어요. S9에서 S10으로. 야, 이 오토바이가 지금 저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평화로워 보이죠?
석양 봐. 오, 죽인다. 오, 근데 이거 뭐야? 오! 오, 뭐야, 이거? 뭐, 야, 뭐야, 이거? 오! 우와, 겁나 커.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잠깐만요. 야. Can I this eat? Eat? 몰라? 뭐야 이거? 그러면 넌 또 뭐 다냐? 넌 또 뭐야? 와 얘들 봐. 와 진짜. 야 이 베트남 이거 감성 진짜 쩐다. 아쿠아리움을 갈 필요 없어. 그냥 동네 횟집에서 이런 걸 키워. 아쿠아리움을 내가. 와, 씨. 지금 여기 스테이크 가게 앞에 왔거든요. 제가 스테이크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호주같이 소를 많이 키우는 나라들. 당연히 원가가 싸니까 스테이크 가격이 싸거든요. 가격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지금 한국 관광객만을 위한 프로그램 10% 메뉴 할인 메뉴인데 비싸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 지금 아직 메뉴 안 봤거든요. 근데 비싸. Sorry. 메뉴 한번 볼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봐요. 스테이크거든요. 종류인데 립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스테이크 그램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전부 다 100만이 넘어가죠. 숫자가 6자리가 아니라 7자리잖아. 그러면 이게 10만원이 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모든 가격은 10만원이 다 넘습니다. 가격. 해변가 멀리서도 이 가게가 보였어요. 1층, 2층, 3층, 4층짜리인데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한데 사람도 많고. 도쿄 BBQ and Beer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 가격은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술 먹방 찍어? 와 이거 오토바이 나 이거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반항은 이제 해가 지고 있고요. 그리고 밤거리입니다. 인사했어. 뛴다. 뜁니다. 뛰어요. 어머. 나 좀 지나가자. 나 좀 지나가요. 좀 세워주라. 이거 감성 좋은데? 식구들 단위도 많고. 괜찮은데? 먹어봐. 뭘 팔지? 숙취 있네? 좀 더 들어가봐. 아, 이게 부금이 있구나. 부금 있으면 저작권 때문에 안 돼요. 보자. 사람들이 꽤 많아. 주변. 한번 보자. 뭘 파는지. 고깃집이네. 아 고깃집이야 고깃집. 어 그래서 가족 단위가 많구나. 고깃집이에요 고깃집. 우리가 아는 맛. 넘어갑시다. 일식 고깃집이네. 아 가라오케? 아마존 가라오케? 오메 한지버소이. 야, 이 사람들 진짜 뭐 하나 만들면 이게 완성도는 게 끝판왕이야. 인정해야 돼, 인정. 가는 길인데 그냥 편의점에서 맥주나 뭐 이게 베트남 전통술 사자 하고 가는데 뭐가 나왔어. 나 이거 한번 먹어, 사 먹어볼래. 이게 뭔지 몰라. 뭔지 몰라도. 아, 오징어 같은 것도 있고. 꼬치 같은 것도 있고.
오호. 뭐? 오케이. 오호호호. 오, 소세지. 뭐 이런 게 있구나. 오. 이게 즉석에서 이렇게 조리를 해주시는구나. Can I take out? Take out. 포장. 오케이. 어, 뭘 먹어보지? 뭐야? 어, 소세지 한번 보자. This one. Okay, this one. And shrimp. This one. Okay. 이것도 한번 보자. This one. Okay, okay. 그 다음, 뭐가 있어? 아, 이렇게 후라이를 한다. 이게 오뎅 같은 건데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This one. 오케이. 오, 이렇게 조리를 한다. 이렇게. 근데 풀풀 끓는 데다 해야 되지 않나? 아, understand. 오케이. 그러면 이걸 안주로 하는 거죠, 뭐. 이걸로 밥 되겠어? 밥 얘기하지 말라고. 안 주면 돼. 얼마 하냐면요, PFT. 한국 돈으로 2,500원 정도. 파도 쏭쏭. 쏭쏭쏭? 너? 안 돼, 안 돼? 아. 오, 재밌다. 이렇게 재밌지. 여기 뒤에 이 레스토랑에서 이거 먹는 분들보다 나 이런 게 재밌어. 일단 숙소 가서 먹고 갈게요. 어, 지금 숙소에 들어왔고요. 제가 이 숙소에 지난번 어머니랑 여행 왔을 때 밤마다 이용하던 호텔 들어가는 로비 입구예요. 근데 그때도 술을 먹고 촬영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게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 걸려보니까 민망하고 어색하게 하더라고요. 술 주정도 하는 것 같고. 뭘 사왔냐면요, 일단 맥주 두 캔, 베트남 맥주입니다. 타이거. 이게 얼마 정도 하냐면요, 700원 정도 합니다. 한 캔에 10원이면 맛있어요. 이게 라거 느낌인데 잘 넘어가요. 일단 이까지. 그리고 이건 아까 제 길에서 보드에서 팔던 뭐라고 해야 되나, 튀김? 그리고 이건 뭐냐, 마트 가면 있는 소세지인데요, 맛있어요. 이 빨간 게 굉장히 매워요. 물론 제 입에는 별로 안 맵습니다. 이 술은요, 넷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난번 여행할 때 만났던 한국 형님이 이 술을 되게 추천하더라고요. 베트남 소주예요. 몽고 소주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추천하더라고요. 이 술을 어디다 따라 먹냐? 벌금장에 갖고 왔습니다. 제 숙소에 있는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몇 도야? 아이씨, 솔직히 뭐 또 그런 거 뭐 따져. 독하면 독하도 좋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럼 힘으로 돌리면 까집니다. 이건 뭐야? 이게 오미자, 아니 오미자 결명자처럼 향이 나는 거. 술 아닌 것 같은데? 음료수 아니야? 냉동 보관 안 하더라고 이거. 아니, 냉장 보관 안 하더라고요. 독한 것 같습니다. 향은 거부감 없어요. 저기 옥수수 수염차? 진짜예요. 마지막에 옥수수 수염차야.
냄새는. 근데 맛은 싫어할 거예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 이거. 안동 소주 맛이다. 혀가 따끔거리네. 자, 이거 한번 먹어봅시다. 아이. 있는데 소스도 받아왔어요. 칠리 소스인데 내가 그 쪽파 있죠, 쪽파. 쪽파 썬 거 좀 얹어달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게 웃더니만 얹어주더라고요. 자, 먹어보세요. 이게 제일 궁금한 게 뭐지? 뭔 껍데기? 아, 다 껍데기인가? 뭐 튀김 같은 건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만두피인가? 다 껍데기인가? 짠. 밀가루인지 육류인지 전혀 모르겠어. 소세지. 맛있다. 지금 시각 6시. 한 2시간을 걸었다 왔는데 겁나 더워요. 겁나 진짜 덥다. 호치민은 더 덥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예 여름만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암튼 계속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 도와주신 분 너무 많아. 열심히 해야지. 재밌게 방송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한 꼬치당 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싸다고 할 수는 없어. 산 겁나. 이거 소스에 얘를 찍어 먹는 거야. 든든한데? 식사가 되는데, 이거? 식재료가 좋아요. 불량식 맛 안 나고. 이 소주가 마음에 들어. 형님한테 문자 드려야겠다. 형님한테 문자 좀 드릴게요. 이렇게 문자 드렸습니다. 형님 추천하신 랩모이 이거 지금 마시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 향은 옥수수 임차인데 입에 넣으니 안동소주 느낌 나요. 묘하게 매력 있습니다. 고마워요. 저희 엄마 김경희씨가 손수 만든 거예요. 이제 이거 튀김 이거 먹는 방법 알아내세요. 맛있게 먹는 방법. 이걸 소스를 왜 이렇게 부어주냐 이유를 알았어. 이거 큰박 담궈 먹어야 돼. 진규야, 이 음식은 튀김이지만 찍먹이 아니고 부먹이다. 진짜야. 이거는 부먹이다. 다 때려놓고 섞어버리니까 묘한 맛이 나네. 이걸로 휘저으면 돼.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 떨어내놔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끼리 향이 있잖아. 그리고 그 기존에 줬던 그 소스 그런 애를 버무려. 그러니까 맛있어. 맛도 한정 업그레이드 된 거야. 나 저 바로 앞인데 하나 더 사먹을까? 맛있어. 씨. 그 튀김을 내가 지금 계속 나도 찍먹파거든. 완찐 완찐인데 이거는 부먹이다. 인정해야 돼. 니 와서 이거 먹어봐라. 이거는 이거는 해야 된다. 임마 융통성이 있어야지. 내가 얘기했지. 확증 켜냐 그거 무섭다니까. 그래서 사랑한다 해. 자,
친구들 한잔하자. 근무하느라 수고했다. 부러워하지 말고 와 오라고. 내가 부끄러워 하잖아. 나랑 같이 자자고. 자자고. 한잔형 막 이게 막 뻥뻥 소리야. 솔솔솔솔. 솔직히 누구 나랑 술 마시면 재밌잖아. 웃잖아. 너무 웃기잖아. 어서 같이 술 먹자고. 이거 사줄게. 이거 베트남 술 맛이 오묘해. 향하고 맛이 완전 달라. 향하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걸, 맛과 향이 다른 걸 이제 예상치 못하는 그런 게 있잖아. 그걸 우리는 블랙핑크라고도 할 수 있어. 그런 의미로 낮에 몇 시간 잤는데 그냥 피곤해요.